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학습 트레이너 다지쌤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학습 트레이너로 이 자리에 앉게 됐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 거는 아니고 트레이너가 해주는 게 헬스장 가서 PT 해봤어요. PT 하면은 우리 탄탄한 몸, 이제 단단한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운동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잖아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학습을 가르쳐 드리려고 나왔어요. 선생님의 이 학습 PT를 받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그 물렁물렁한 학습도 단단해 질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 물렁물렁한 학습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계획을 한번 선생님이랑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은 엄청난 계획형인 인간인데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 저는 계획 세워봤자 하나도 지키지도 못하고 계획형 인간이 아니라서 플래너 쓰는 건 오히려 스트레스예요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서 내가 수능 1등급 받는다, 아니면 중간고사에서 무조건 1등한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나서 공부를 할 때는 공부 계획을 세우는 거는 하면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겁니다. 계획을 촘촘하게 세우는 사람도 있고 느슨하게 세우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에게 맞는 방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방식을 획득해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계획을 세워봐야 어떤 방식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오늘은 학습 계획을 세우는 방법, 여러분들 플래너를 보면서 선생님이 훈수를 한번 더 줘볼 거고요. 그리고 복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계획과 복습,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첫 번째, 친구의 플래너는요, 시간을 촘촘하게 짜지 않는, 그러니까 아주 타임테이블을 가지고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를 하고 막 이런 것까지 계획을 해놓는 친구가 아닌 좀 느슨한 형태의 플래너를 볼게요. 자, 어떤 형태가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이 플래너를 통해서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포인트들을 얘기를 해줘 볼게요. 선생님이 이 친구에게 DM을 보냈고 대략적인 DM에서 질문한 부분들에 대해서 답이 왔었는데 이 친구는 일단 이번 달 목표는 수학의 가중치가 있고 실제로 과목별 가중치에 있어서도 수학이 5 정도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 굉장히 수학을 중요하게 판단을 하는, 파악을 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봤더니 수학의 가중치를 두고 수학의 성적을 올리고 싶다고 생각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의 하루의 계획표의 내용들을 보면은 수학 계획을 이렇게 짰는데 지키지 못한 내용들도 있고요. 좀 평가한 거를 보면은 수학 공부 시간이 다른 공부 시간에 비해서 이날은 적었던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수학의 가중치를 많이 두고 있는 친구인데 수학의 공부 시간이 적다. 왜 그런지를 봤더니 미리 이 시간에 대해서 계획을 하지 않고 이 친구는 끝내야 되는 양이 있으면 어차피 다 해야 되니까 그 날의 비율을 따지지 않고 하려고 했던 부분을 다 해버리는 편이라고 합니다. 뭐 좋아요. 왜냐면 그날 하려고 했던 거니까 융통성 있게 플래너를 쓰고 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수학보다 탐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날이 발생을 한다. 근데 그러면 그 다음날에는 그만큼 수학에 더 비중을 두면 되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융통성 있게 하는 것도 좋고 느슨하게 짜는 것도 좋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가 있고 그 바운더리 안에서 융통성을 줘야 좀더 짜임새 있게 계획표가 이 계획한 대로 공부가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 대략적인 시간 분배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선생님 같은 계획형 같은 경우에는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를 하고 이동 시간에는 뭐를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밥을 먹고 대략적인 계획이 짜여져 있어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촘촘하게 계획을 짜지 않더라도 느슨하게 계획을 짜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주 대략적인 시간에 얼개가 있으면 그 시간 안에서 내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조금 더 집중해서 할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시간 분배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전 시간, 오후 시간, 저녁 시간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고 내가 수학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오후 시간에 최소 5시간을 할당하겠다 라고 하면은 어떤 과목을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어떤 과목은 소외되는 날이 좀 적어질 수가 있겠죠. 다음날 그만큼 하면 된다고는 하지만 그럼 그 다음날의 계획이나 그 다음날의 이 균형 자체도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균형 있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느슨하게 계획 짜는 거 좋아요. 그런데 대략적인 시간의 분배는 있는 게 좋겠다는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참견을 해보면요. 그리고 다른 부분을 조금 더 보면 이제 선생님의 궁금증은 주마다 어떻게 분배를 했는지가 궁금했는데 이 친구는 주 계획은 안 세우고 큰 틀로 한달 목표를 잡는데요.
근데 저는 이것도 조금 특이했어요. 플래너 쓰는 거랑 관련해서 상담을 조금 많이 해보면 한달 계획을 잡는 거를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주 계획이나 오히려 일간 계획을 잘 쓰는 친구들도 한달 계획 잡는 걸 힘들어하는데 이 친구는 한달 계획을 잡고 일간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게 조금 특이했던 포인트. 그래서 한달 계획을 이미 다 잡아놨으면, 목표를 잡아놨으면 이제 한 달을 4주 혹은 5주로 잡고 난 다음에 4개로 분할하고 일간으로 대략적인 거를 분배를 하는 연습을 하면은 조금 더 공부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한달 목표로 그냥 예시예요. 뭐 어떤 문제집 한 권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했으면 이거 4등분해서 주 단위로 분배하고 1단위로 최소의 할당량을 정해놓으면 적어도 한달 안에 이거를 반드시 끝낼 수 있다라고 하는 계획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이 친구는 계획을 세우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밤에 적고 자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은 미리 계획을 짜는 것을 권하지만 시간표를 짜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아마도 계획을 세우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하는 건두 가지의 케이스인데, 첫 번째는 완벽주의야. 그래서 내가 너무 완벽하게 계획을 짜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너무 촘촘하게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친구가 있을 거고, 선생님 생각하기에 이 친구는 두 번째 케이스일 것 같은데, 계획을 내가 어느 정도까지를 할수 있는지 감이 잘안 잡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단위로 촘촘하게 플래너를 짜는 거를 많이 연습을 안 해봤던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내일 뭐를 공부해야 되지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어느 선부터 어느 선까지 해야 될지가 감이 안 오는 경우가 있어서, 자, 이렇게 생각하느니 당장 내일에 필요한 거 내일 생각나는 대로 좀 즉흥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 감이라고 하는 게 언제 잡히냐면 계획을 세우고 계속해서 그 계획을 이 지켜나가면서 깨져보는 경험을 해야 이 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완벽하게 너무 계획을 짜려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계획은 사실 깨지라고 있는 거거든. 계획을 세웠지만 못 지키는 경우가 많을 때, 아, 내가 어차피 세워봤자 의미가 없는데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고, 오히려 한 달로 계속해서 계획을 세우고, 달성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깨지는 경험을 해야지, 내가 내일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 어느 정도의 공부 시간을 투자를 해야 이거를 끝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감도 생기고, 계획표도 좀더 완벽해진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짜는 것도 좋지만, 적어도 그 전날 밤 정도는 짜야 그 다음날 사실 시작하는 느낌이 조금 다르거든요. 내가 내일 몇 시에 공부를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그리고 하나 더이 친구한테는 선생님이 너무너무 조언해주고 싶었던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사실 공부 계획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달성하지 못한 걸 언제 할지를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 친구는 그 전날 달성하지 못한 거 조금 내가 부족한데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건 다음날 제일 먼저 첫 번째 계획으로 삼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달성하지 못한 거 다음날 제일 첫 번째 스케줄로 잡는 거 좋아요. 그런데 달성하지 못한 거를 공부하는 요 과정 자체를 루틴화 시키면 좋아요. 다음날 제일 첫 번째 계획으로 삼는다라고 하면 적어도 매일 아침 뭐 8시부터 무조건 11시까지는 그 전날 못한 걸 한다. 요렇게 루틴으로 잡아두면은 그 전날 못했던 거를 이 루틴 안에 넣으면서 계획을 깔끔하게 계속해서 달성해 나갈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의 바운더리 루틴을 잡아놓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수학을 어제 뭐 80페이지까지 풀기로 했는데 이거를 달성을 못했어. 아니면 이걸 완전히 이해를 하지 못했어. 다음날 첫 번째 계획으로 삼았는데 이게 또 이제 온전하게 학습을 하는데 6시간 정도가 걸려버리게 되면서 다음날 해야 되는 분량이 또 다음날로 넘어가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마치 이제 계속해서 빚이 2월이 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해당 이 달성하지 못한 거를 달성할 수 있는 루틴을 잡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8시부터 무조건 매일 아침 11시까지는 전날 하지 못한 것을 한다. 만약에 이 시간 안에 달성하지 못한 게 없었다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더 일찍 시간이 끝나서 루틴으로 잡아놓은 시간 자체가 조금 더 널널해질 경우에는 그날 하기로 했던 공부들 좀더 땡겨서 좀더 풍부하게 할 수가 있겠죠. 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계획을 조금 더 오밀조밀하게 짜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선생님이 해봅니다. 그래서 하루의 계획을 짤때이 친구도 보면 하루에 점심 먹은 시간이나 이동한 시간
시간이나 저녁 먹은 시간이나 계획을 세웠던 시간도 있잖아요. 이런 시간들이 대략적으로 계획이 될 거예요. 처음에 계획을 짤 때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 수면 시간, 식사 시간, 이동 시간을 빼고 내가 순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분량을 파악을 해놓은 이후에 거기에다가 분배를 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좋습니다. 자, 이 친구가 약간 즉흥적인 스타일이었다면 굉장히 촘촘하게 플래너를 짜는 친구의 계획도 한번 볼게요. 예비 고1인데 선생님이 놀랬잖아. 이 친구는 선생님이 계획표를 짠 것처럼 짰어. 선생님이 딱 고등학생 때 이런 식으로 계획표를 짰거든. DM을 보내서 친구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이 플래너가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를 짤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라고 일단 첫 번째 포인트, 선생님이 계획을 짠것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달성도를 표현을 하는 거야. 달성도를 평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수학 공부 100%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오늘 한 공부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고등학생 때 이렇게 했어. 100%를 달성을 했는지, 아, 내가 한 80%밖에 못했는지, 50%밖에 못했는지, 요거에 따라서 달성하지 못한 것을 짜놓는 요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선생님은 그걸 매주 일요일로 잡았어요. 일요일을 아무런 스케줄을 잡지 않고 내가 여기에서 부족하게 했던 부분들 있죠. 여기에 20%, 여기에 50%를 무조건 일요일날 채워넣는 시간으로 잡았습니다. 달성도를 표시를 하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공부했는지도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달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평가들 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팀으로 너 공부 진짜 잘할 것 같은데? 라고 보냈어요. 이렇게 계획을 짜는 거를 보고 두 번째로 포인트를 잡아보고 싶은 게 자, 이것도 선생님이 매일매일 하는 거거든. 그날의 반성을 적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은 늦게 일어나서 국어를 일정한 시간에 하지 못해서 집중도가 떨어졌다. 그날의 반성 들어가는 거 아주 아주 좋습니다. 내가 일기를 감상적으로 쓰는 것도 있지만 공부에 대한 감상을 반성을 적을 수도 있어요. 내가 잘했던 부분도 칭찬하고 오늘 진짜 집중 잘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부족했는데 왜 부족했던 것 같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도 늘어나. 날 수가 있겠죠. 요것도 아주 아주 잘했어요. 일반적으로 플래너 보내줬던 친구들한테 없었던 부분, 근데 선생님도 지금까지도 매일매일 하고 있는 부분이 드러나 있어서 정말 정말 칭찬을 해주고 싶은 부분입니다. 플래너를 어떻게 짜냐고 했더니 주간 계획을 짠다고 하더라고요. 매주 일요일 밤에 이 주간 계획을 짠다고 이야기를 했고 한달 목표는 대략적으로 큰 덩어리를 짜놓는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 라고 물어봤어요. 이렇게 촘촘하게 짜려면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아? 라고 했더니 1시간 정도 밖에 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었을 때 이렇게 짤 수가 있는 거거든. 1시간 정도 걸리는 거, 요 정도 분량을 1시간 정도가 걸려서 짜는 거는 내가 일상생활이 굉장히 루틴화가 되어 있고 그 시간 동안에 뭐를 어떻게 공부할지 그리고 내가 이걸 공부할 때 대략적으로 어떤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가 감이 오는 친구, 감이 잡힌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간 계획 짜는 거 좋고 주간 계획을 미리 짜놓으면은 내가 하루 동안에 그 다음날 해야 될 분량이 머릿속에 딱 잡히게 되면서 어느 정도 공부를 계획한 것보다 더 많이 할수 있게 됩니다. 계획을 짜는 게 정말 좋은 게 뭐냐면 내가 계획한 것보다 계획을 짜고 실현해 나가고 이걸 수정하다 보면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이 할수 있게 돼요. 그리고 네 번째 포인트. 자, 복습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는데 총 인강을 듣는 시간, 공부 과목별 분량 가중치를 어떻게 두고 있는지, 개념 강의를 한 주에 몇 강을 듣는지, 이후에 학습 계획을 물어봤는데, 일단 인강을 듣고 정리 노트까지 하면은 1시간 30분 정도 걸린대요. 괜찮죠? 개념 강의는 화, 목, 토, 금에서 주에 4개의 강의를 듣고요. 강의 과식 안 하니까 얘도 괜찮고. 이 예비 고1이잖아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중간고사 범위까지 강의 듣고 정리 노트 쓰고 있다고 하잖아요. 아,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적어도 최소, 중간고사 범위까지는 듣고서 문제까지 풀어보고 들어가야지 학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여유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선생님이 훈수 두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완벽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계획한 공부 시간보다 실천한 공부 시간이 더 많죠.
그러니까 계획표를 잘 짜다 보면 자기가 공부한 시간이 더 많게 된다. 순공 시간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된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친구여서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자, 계획표랑 관련해서는 요 정도 훈수를 둘수 있을 것 같고, 복습과 관련해서 가볼게요. 우리가 뭉뚱그려서 복습이라고 하지만 사실 복습은 재학습이 있고 복습이 있습니다. 재학습은 뭐냐면 내가 강의를 들었어요. 이 강의의 내용을 나의 내용으로 온전하게 소화를 하는 시간이 재학습이고, 복습은 소화한 거를 인출해내는 시간이 복습인 거예요. 그러면 수업 직후에 내가 이 수업의 내용을 온전하게 소화하기 위해서 어려운 내용을 찾아봐 가면서 선생님처럼 설명해 가면서 듣는 거는 이거를 복습하는 건 뭐예요? 재학습이에요. 재학습의 가장 좋은 예시를 보여줄게요. 요 친구 재학습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서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인강을 듣고 난 다음에 개념 완성 책한 번씩 읽어본 다음에 복습 노트 꺼내서 한 글자까지 다 말하면서 선생님이 썰풀 것까지 다 얘기를 하면서 혼자 중얼거리면서 복습한다. 이게 뭐예요? 소화하는 과정이에요. 재학습. 재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학습한 내용을 소화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거를 단순하게 달달달달 암기하는 내용이 아니라 개념과 개념의 연결고리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 선생님이 설명한 부분까지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내용을 소화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기정노트 꺼내서 빈칸도 또 말하면서 맞춰보고, 몰랐던 거는 형광펜으로 칠해놓고, 그 뒤로는 기정노트 위주로 스토리텔링 하면서 공부한다고 했어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재학습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해가 잘 되면 2, 30분이면 끝나기도 하는데, 어려워서 네이버에서 뭐 자료, 초상화 왕의 생애나 지도 같은 거를 찾아보면 공부할 때는 최대 2시간까지도 걸려봤다. 왜냐? 재학습을 할 때는 내가 들을 때는 이해가 갔네, 이거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강의를 돌려보거나 복습도 읽어보거나 해도 이해가 안 가면 이렇게 개념을 구조하거나 Q&A에서 물어봐서 내가 온전하게 이해가 안된 부분을 채워나가는 과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재학습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다시 한번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내가 학습한 부분을 반복해서 인출해서 장기 기억으로 넣는 게 바로 복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복습과 관련해서 훈수를 조금 더 보면, 아, 이 친구 너무 잘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거의 모범 예시로 가지고 왔는데, 이 친구 백지 복습한 거 한번 볼까요? 직접 써넣은, 그러니까 연필로 넣는 부분, 이게 레이어가, 단층 구조가 나뉘어져 있는데, 고1 친구들 진짜 잘해요. 검정색으로 쓴게 대략적인 목차에 대해서 큰 그림을 해놓은 거고, 이 연필로 이제 복습, 백지 복습을 해 나가는 거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거 빨간색, 좀 더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놓은데요. 자, 이렇게 똑같은 개념을 배웠어도 개념을 위계 서열화 해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앞으로 더욱더 확실하게 알아가야 하는 내용들을 기억을 해두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보면은 그날 배운 개념을 한번 읽어보면서 복습하고 내용의 흐름을 기억하는 거 아주 중요하고요. 다음날에 사진처럼 백지 복습을 하는데, 주제랑 필요한 단어들만 검정펜으로 적어놓은 다음에 연필로 쓰여보고, 틀리거나 못 채운 거 빨간색 아주아주 중요하죠. 그런 다음에 기억하면 좋은 내용들을 파란색으로 해서 정리를 해둔다. 아주 좋은 복습 방법입니다. 이렇게 자주 반복해 해서 인출을 하다 보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의 복습의 이 루틴 자체가 잡힐 거예요. 선생님이 권하는 거는 수업 직후로 이제 흐름 파악하는 거, 1회차에 볼때 백지 복습하는 거, 백지 복습하면서 완전히 재학습이라고 하죠. 소화해서 넣는 거. 자, 2회에서 내용을 볼 때는 계속해서 인출하면서 복습해내면서 장기 기억으로 넣는 거예요. 복습을 다각화하면 좋아서 처음에 백지 복습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복습 노트에 빈칸을 채우면서 내용들을 보고, 또 3회차 볼 때는 문제풀이 보고 하면서 복습을 다양하게 해보시는 것이 훨씬 더 기억을 잘할 수 있게 되는 방법입니다. 자, 고3 친구의 내용들도 한번 볼까요? 자, 고3 친구 같은 경우에 백지 복습을 한 내용을 보면은, 일단 한 강의를 들을 때 1.4배속으로 듣는 편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하죠. 선생님이 권하는 거는 일단 처음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모르는 거 있을 때 자꾸 중단하고서 찾아보고서 듣지 말고 한 강을 그냥 쭉 끝까지 다 듣는 거를 권장을 해요. 그런 다음에 내가 헷갈렸던 부분을 다시 돌아가서 듣는 거는 좋은데, 계속해서 인강을 듣다가 중간에 멈추고서 듣게 되면은 늘어지게 돼. 이 인강 학습 자체가. 인강 효율적으로 들으려면 한강처럼 내가 이 시간 안에 무조건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타이트함이 필요합니다. 자, 복습을 할때 제가 틀린 부분, 헷갈린 부분을 체크해서 표시해 둔다고 했는데, 앞에 있는 친구도 그랬죠. 인출하지 못한 거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둔다고. 선생님 여기서 꿀팁. 자, 인출하지 못했던 거를 다시 잘 기억을 해 두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공포 정치를 시행한 사람의 이름이 기억을 못했어. 그 사람 이름이 로베스피에르야. 그러면 인출하지 못한 것만
포스트잇도 좋고요. 메모지도 좋고 연습장도 좋고 인출하지 못했던 내용을 오른쪽에다가 이것과 관련된 힌트를 왼쪽에다 써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포 정치를 시행한 사람, 내가 인출해야 되는 오로베스피에르를 여기다 적어두고, 그런 다음에 그 전날 인출하지 못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전체 과목 중에서 내가 기억해야 되는 내용인데 기억하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인출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엄청 잘 기억에 남아요. 정말 까다로운 연두 같은 단순 암기형 문항들도 메모장에 이렇게 반을 접어두고서 힌트만 보고서 인출하는 연습을 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또 다시 로베스피에르가 생각이 안날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아요. 이 공포정치, 아, 또 기억 안 나. 다시 펼쳐가지고 로베스피에르를 보는 순간 뇌는 굉장히 단순한 기관이라서 내가 이거를 기억해내려고 노력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요 내용을 머릿속에 더잘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국어건, 영어건, 수학의 공식이건 상관없이 이렇게 하나, 그 전날 이제 내가 인출하지 못했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의 메모장에다 적어놓고서 인출하는 연습을 하는 거 강추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과식하지 않는 게 좋은데 요 친구 잘하고 있어요. 동아시아 강의로만 치면 월요일에 올라오는 3개 강을 화요일에 연속으로 듣고 3강을 듣는 편이고 또 복습을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3강에서 최대 한 과목과 관련해서는 6강을 넘기지 않는 거를 권장을 하고요. 가끔 플래너를 보면은 인강을 듣는 시간만 너무 긴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인강 비중을 줄이고 복습 비중을 훨씬 더 많이 늘려야 됩니다. 적어도 인강이 1이라고 하면 복습은 1.5 이상으로는 가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선생님이 이번에는 이렇게 두 개의 케이스 정도로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이 학습 PT 받고 싶으시면 언제라도 선생님 Q&A 문을 두들기면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분들 조금 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조금 더 코멘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의 계획 짜는 방법과 이 복습하는 방법이 조금 더 단단해지신 것 같나요?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면 Q&A에 남겨주세요. 안녕!